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5분 특강 공인회계사 남진주입니다. 이번 강의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요.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겠지만 이 수정 사유에 따라서 당초 세금 계산서를 수정 취소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작성 일자는 언제로 해야 하는지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수정 신고 또는 경정 청구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자, 당초 세금 계산서도 제대로 발급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 각종 사유가 발생을 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재화가 환입되었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거나 계약 금액이 변동된 경우 등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네 가지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의 사유로 정정해야 하는 경우나 착오 이외의 사유로 정정해야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우들인데요. 첫 번째, 내국신용장이 사후 개설되었다던가 이중발급, 면세거래인데 발급하였다던가 세율을 정정해야 하는 사유 등이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거래 내용이 변경돼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는요, 말씀드린 대로 재화가 환입된 경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 금액이 변동된 경우, 제품이 반품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그때 나름대로 잘 발행한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래서 당초 세금계산서를 소급해서 수정하지 않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 일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한 장만 발행해도 됩니다. 자, 금액은 환입된 금액 또는 해제된 금액, 증강 금액을 표시를 해서 발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세 수정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초 세금 계산서를 소급해서 수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이 해당 사유 발생한 날에 수정 세금 계산서를 적절히 발행을 했다면 해당 과세 기간에 포함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례입니다. 2018년 6월 달에 500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였으나 8월 달에 공급가액이 300만 원으로 변동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작성일자를 보시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8월 달로 작성을 하였고요. 공급가액은 감소한 금액인 마이너스 200만 원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날짜를 작성을 하는데요. 지금 슬라이드에는 오타가 있는데 2018년 6월 20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수정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자주 묻는 상담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래 내용에 변동된 경우에 이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 내용 변동된 경우에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적절히 발행하면은 가산세는 없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후 전자로 수정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종이로 수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사업자는 소급해서 발행해야 하는 경우 소급일자 기준, 해당 사유 발생일로 발행하는 경우는 해당 사유 기준으로 본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였는지 확인을 하고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각 부가가치세법이나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맞는 대손처리 규정을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매입자 상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매입자 상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정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